천명수님, 오늘은 4월 17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바람의 길을 아는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된 신비,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영상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신비로움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어머니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사랑스러울 때도 이런 말을 하고 너무 속을 썩여서 애가 탈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동스러운 것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께 맡긴다는 말을 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고유한 생명, 그 존재를 살게 합니다. 여기에서 간섭하고 제어하는 마음은 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각자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그리 쉽지 않으나 마음의 중심을 확고히 지니고 사는 어머니들은 그렇게 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따라가 보십시오.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따라갔는데 어느새 사라져버려 미궁에 빠진 것처럼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마음의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식, 그 깊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 마음의 길을 아는 것처럼 비아냥거리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 말은 분명 우리 존재가 영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에서만 비롯되었다면 인간의 머리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생명의 신비를 일부분 헤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서 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면서 신비로 체험하는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꽃들이 여기저기 만발하는 아름다운 평화기 곡입니다. 김민지 마리아 수녀님의 마음의 그림 전시도 구경하고 자연 안에서 푹 잠겼다 가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